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3개월 사용법이 인생을 바꾼다. 3개월 사용법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현재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사사키 다이스케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뭔가 3개월 단위로 업무를 하던 것에서 이제 기한해서 3개월 단위로 뭔가를 하면은 뭔가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자신만의 뭔가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에밀에서 나왔고요. 출간일은 2019년 1월 7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페이지 수는 208쪽입니다. 이 책은 이제 2019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뭔가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단위로 뭔가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있던 뭔가를 직접 계획을 해보시면서 이 책에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거든요. 이 책에 나와있는 방법을 가지고 2019년을 잘 계획하시면은 아마 2018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니까 지금 예스24에서 이 책을 구입하시면은 선착순으로 이런 플래너를 또 주더라고요. 플래너가 뭐냐면은, 한번 뜯어볼게요. 이 3개월 단위로 뭔가를 계획을 해보고 내 삶을 바꿔보라는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딱 보기 좋게 만든 1년 계획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되어 있고요. 이렇게 1년 단위로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벽에다 붙여놓고 자기 계획을 3개월 단위로 이제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2019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준다고 써있더라고요. S24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필요하신 분은 책을 구입하시면 아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요. 그럼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총 8가지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뭐,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또 이제, 뭐랄까요. 내용이 아주 간결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긴 분량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봐라. 두 번째, 3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보라. 세 번째,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얻는 비결. 네 번째, 하나의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 다섯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여섯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일곱 번째, 세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져라. 여덟 번째, 성과를 못 내도 단념하지 말라. 네, 페이지 5쪽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봐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에 쫓겨 사는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해봐야 한다. 너무 틀에 박힌 대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의견이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3개월 정도만 해보면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느낌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딱 3개월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해볼 것도 없고, 3개월 단위로 어떤 일을 내가 해보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사실 결국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답이 나오냐면은 해보면은 딱 이제 느낌 오더라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은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는 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해봐라. 해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1쪽입니다. 3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 보라. 3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 본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은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는 과제에 매달려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과제에 몰두하면 돌아오는 성과가 크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이다. 3개월 동안 집중한 끝에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과를 내면 자신감과 연결된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저자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3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 보는 건데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는 과제에 매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3개월 동안 해봐라. 3개월 동안 뭘 해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는 과제, 사람들이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몰입을 해보면, 뭔가 열심히 해보면은 뭔가 성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제 블루오션 전략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막 다 열심히 하는 뭔가 레드오션, 굉장히 뭔가 치밀한, 굉장히 치밀한 분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딱 3개월만 집중적으로 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얻는 비결. 동아리는 럭비, 배구, 야구, 합창 등 해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도전해 보았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 조금 할 수 있게 되면 항상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한심하게도 나는 아무런 특징도 개성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공법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뭔가 색다른 것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늘 남과는 다른 것, 남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발상을 전환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눈에 띄는 존재였다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는 가운데 남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틈새를 자연스럽게 노리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남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 뭔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평범한 사람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뭔가 비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이제 동아리를 했다는 거죠. 뭔가 럭비라든지 배구, 야구, 합창 뭐 이런 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막 했어요.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남들도 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분야, 남들이 다 해보고 싶어하고 인기 있는 분야에서는 뭔가 3개월 정도 해가지고 혹은 뭐 그 이상을 좀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정말 뭔가 뛰어난 성과? 탁월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물었을 때 언뜻 이제 예스라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의 뭔가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남들이 뭔가 다 관심을 갖는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라 남들은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남들이 정말 뭐 열심히 하지 않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뭔가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거 남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눈에 띄는 굉장히 남들보다 구별되고 남들보다 처음부터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였다면은 애초에 이런 걸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지극히 뭔가 평범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거에 주목을 하게 됐고,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뭔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조언이냐? 1년을 계획하실 때 3개월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이 3개월은 이제 구글에서 업무를 이제 성과를 뭔가 계획하고 측정할 때 쓰는 도구인 것 같아요.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 3개월을 뭔가 남들이 다 관심 갖는,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야에 뭔가 관심을 쏟고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거, 하지만 내가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분야에 3개월 쏟으면은 정말 내 기대 이상의,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라든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과를 한번 극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하나의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 만약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일단 뭐든 뛰어들어보지 그래 라고 말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우연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만나려면 하나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주변 사람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부러 솔선해서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는 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장면과 체험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세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책의 다른 부분, 제가 옮기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의 일을 너무 집착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해볼 뭔가 가능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이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 라고 하면은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이 저절로 이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일에 뭔가 시도를 하고 자꾸 도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천직이라든지 뭔가 나만의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해봐라. 3개월 단위로 해보면은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71쪽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보통 회사라면 지금 내가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은 경험을 대단히 중시하는 사회여서 이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경험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생각 대신 현실과 이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자신의 성장에도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를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을 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이상, 그 꿈이죠, 그것과 내 현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사고 방식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혀 어떻게 연결 고리가 없을지라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지금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단념하거나 포기하기 이전에 현실과 이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 유튜브를 계속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친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막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야, 나는 뭐 카메라도 없고, 뭐 나는 뭐 약간 영상을 뭐 대충 만들어 찍는 것도 싫고, 뭔가 얼굴이 막 알려진 것도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면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니까 생각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유튜브 이런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아마 그 친구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사고방식이 완전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뭐 유튜브든 뭐 다른 모든 취미생활이든 뭐 내가 하고 싶은 업무적인 커리어든 뭐든 간에, 내가 마땅히 이걸 지금으로서는 이거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단념해버리면은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 꿈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중간 다리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중간 다리를 하나하나 디뎌나가면은 정말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페이지 74쪽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가령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식으로 막연한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결과로서의 목표도 좋지만 목표는 무엇을 어느 정도 몰두하면 좋을지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동에 옮기는 이미지를 그릴 수 없다. 영어를 공부해서 토익 600점을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언뜻 보면 구체적인 것 같지만 점수는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기 힘들고, 보통 사람은 토익 600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지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몰두할 목표로서는 권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결과적으로 토익 600점이 됐다 해도 목표는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모두 암기한다거나 이 책 세 권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을 쓸 수 있게 준비한다라는 식으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쉬워진다. 영어책 세 권에 실려있는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경우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1개월에 1권씩 암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두 페이지씩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한 번만 해서는 잊어버릴 테니까 복습도 매일 하는 것이 좋다. 1개월 후에 또 다시 공부했던 곳을 복습하여 3회 정도 반복하면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틀리는 부분은
이때 모두 리스트를 만들어 마지막 2주 정도에 다시 한번 반복한다. 틀리는 부분은 이때 모두 리스트를 만들어 마지막 2주 정도에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면은 2019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세울 거예요. 뭐 나는 토익 900점을 맞을 거야. 혹은 나는 뭐 자격증을 딸 거야.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장학금을 받을 거야. 뭐 아니면은 나는 뭐 1,000만 원을 모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짜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행동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토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토익 900점을 맞아야겠다 라고 하면은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뭔가 책의 권수라든지 뭐 단어에 대한 암기량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정해놓는 거죠.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책을 최소 4권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이 네 권을 이제 내가 봐야 되는 양이 세운 거죠. 네 권의 총 페이지 수를 다 살펴보는 거죠. 뭐 250페이지씩이라면은 100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개월 단위로 이제 목표를 세우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개월에 내가 1000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하루에 한 33페이지 정도 봐야겠구나. 근데 뭐 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복습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50페이지씩 봐야겠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한 번 이상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내가 50페이지씩 본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럼 내가 하루에 50페이지씩 보면은 일단은 그 네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네 권의 책을 볼 수 있고 또 이게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또 봤던 걸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난 900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목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세우실 때는 자꾸 쪼개보는 거예요. 목표들을 처음에는 뭐 내가 해야 될 양을 확인해야겠죠. 해야 될 양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이어트도 내가 뭐 몇 킬로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뭐 내가 한 시간씩 뭐 걷기 운동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이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져라. 네, 페이지 83쪽입니다. 특히 현재는 막연히 살아간다 해도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처럼 인생의 목표 설정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돈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대담한 의사결정이나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반면 세상에 기여한다는 발상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비록 실패해도 실패의 귀중한 사례로 소개될 만한 스토리를 남기게 된다. 그렇게 몰두하는 열정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므로 저절로 사명감을 갖고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과제 해결로 연결된다거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뭔가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굉장히 뭔가 작게 나만을 위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행동의 뭔가 의미 뭔가 이 행동의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행동을 할 것을 뭔가 결정하고 실천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그 목표에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남들에게 나는 이런 걸 해봤어 라는 뭔가 나중에 스토리로라도 남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걸 하면서 뭔가 본인이 느끼는 뭔가 열정이라든지 사명감 또는 더 나아가서 뭔가 여기서 느끼는 뭔가 뭐랄까 보람? 뭔가 이런 것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뭔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든지 뭔가 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의미를 뭔가 부여하는 거예요. 뭔가
뭔가 뭐랄까요?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뭔가 세상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목표라든지 이 삶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지면서 이것을 더 이루고자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결국은 또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도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세상에 기여를 한다. 나는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겁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성과를 못 내도 단념하지 말라. 물론 두드러진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잘못될 때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단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음 3개월에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감각을 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3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일을 할 때 물론 이 3개월 동안 딱 성과가 나면 좋지만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실패가 결코 이제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도전해서 실패를 한 것은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또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3개월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 3개월 동안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뭔가 성과라든지 우리가 혹은 또 뭐 바랬던 목표 이런 게 달성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거기서 결코 뭐 실망하거나 거기서 결코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과정, 시행착오,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3개월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을 결국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다 도전했는데 아 실패했어 이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뭐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 3개월이 쌓이고 몇 번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사연법이 인생을 바꾼다. 3개월 사연법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 딱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기도 굉장히 좋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3개월 단위로 쪼개보면은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또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런 이제 굿즈를 주잖아요. 지금 주문하시면은 S24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제 플래너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벽에 붙여놓고 3개월 단위로 뭔가 4번의 일을 도전하면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3개월 단위로 2019년은 뭔가 이 3개월 단위로 뭐 어떤 일을 도전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또 208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읽을 수 있고 뭐 굉장히 실용적인 도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